초록뱀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영님이 초록뱀 좀 봐주세요 라고 써주셨고, 소 수빈 박님도 초록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빠졌고 오늘도 많이 빠져서 아쉽다고 매수가 1,550원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있고 최근에 뭐 유상증자 얘기 때문에 아마 거래가 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단계 지금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라인은 좀 낮추란 얘기예요. 원래는 최근에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고점 부분에서 굉장히 잘 버텼어요. 여기서는 원래 뚫었었어야 되는데 시장이 최근 한 3, 4일 동안 거의 뭐 일주일 동안에 약세를 보이면서 빠져내려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전 종목들이 다 지금 빠지고 있고 그냥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얘도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475원에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에서 계속 수익을 주다가 오늘 드디어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얘가 개파락으로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지라인이 어디로 바뀌는 거냐면 이쪽과 그 다음에 이쪽이 되는 건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전한 것은 아까도 이 설명을 이걸로 바꾸려고 했었다가 어차피 이게 질문이 올라올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에 관해서는 손절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안 빠지느냐? 얘도 빠져요. 시장이 여기서 2200을 지금 깼잖아요. 이게 더 안 좋은 상황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리짤이 금 가는 상황이 아니고 유리짤이 깨져서 물이 이미 흘러내려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진 걸로 더 바뀐 거다. 어제 대비. 이 상황은 더 빠질 수 있는 시장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원투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증시 자체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던 하여튼 뭐 둘 중에 셋 중에 뭐 하여튼간 외국인들이 강하게만 매수만 들어와 주면 구원투수가 뭐 엎질러진 물을 다시 채워준다라든지 아니면 다시 뭐 말려준다라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어쨌든 시장 자체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저점도 깨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교급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이 안 좋아요. 모든 종목들 상황이 다 안 좋지만 그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종목이 얘는 뭐 받아쓰기 점수가 마이너스 90점, 99점이면 그래도 초록뱀은 마이너스 4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점보다는 마이너스 40점이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상대적으로는 걔네들보다 안전하고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에 버티더라도 이걸로 차라리 버티는 게 좀 더 낫고 반대로 또 좋은 얘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 지금 얘도 지지를 여기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수익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얘도 이쪽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갭을 메우면서 그러면은 얼마든지 1,500원, 70원, 뭐 1,500원 또 중반이라든지 1,600원대 초반이라든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매수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분은 지금 1,550원이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1,550원은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내일이든 모레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뭐 일주일 안에 1,550원을 간다라 그러면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왜?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고점 대비 30%, 40% 더 빠져내려가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얘는 일주일 뒤에 갑자기 본전 가까이 온다. 그럼 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단은 한번 팔아주는 대응도 가능하고요. 버티는 가능성도 있는데 먼저 팔아주는 대응을 했을 때에서 무슨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일단 그러니까 본전 가까이 왔을 때에서 팔아주게 되면 손실이 없거나 혹은 약간 수익이거나 아니면 약간 손실 어쨌든 간 손실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종목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 마이너스 폭락으로 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폭락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이 양봉이 나오거나 바닥을 칠 때, 그러니까 전략을 이렇게 세우세요. 이게 만약에 수익권으로 돌거나 손실을 줄게 되면요. 일단 한번 팔았다가 대북 테마주들이 한 번, 두 번만 더 빠지게 되면 얘네들은 5에서 10% 먹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단타 종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치게 되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통해가지고 이미 더 많이 빠져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10% 먹기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구간은 이게 기회라는 얘기에서 지금 구간은 적게 깨지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수빈 박님이 어제 보니까 대주주가 바뀌었던데 추가 매수 언제쯤 하면 될까요? 라고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바뀌든 유상증자 있든 저는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지를 않아요.
엔터주들은 여전히 강하고, 그 다음에 초록뱀도 지금 시장 때문에 빠진 거긴 하지만 저는 다시 반등이 나오고, 근데 얘가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가려면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안정화가 되려면요, 지금 코스피를 예전 걸로 돌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깨졌죠? 지수가 2350을 넘어가야 됩니다. 시장이 2350을 넘어가서 2400으로 올라가려는 그 상황이 나오게 되면 언제가 나올까요? 일주일 만에 나올까요? 불가능하겠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달 정도 지나면 그건 뭐 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350을 넘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에서 시장들도 안정세를 이미 탈 거고, 그게 하루 이틀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이주일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다 한 달 정도 이후에서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때에서 2350, 2400으로 올라가는 안정세를 좀 탔을 때에서 엔터주들도 다시 한번 더 강세가 펼쳐지면서 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뭐 하반기 시장 혹은 내년을 뭐 기대를 해서 뭐 좋은 얘기가 슬슬 나와주면서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지 끌고 간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목을 지금 뭐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지금 태반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라 그랬죠. 지금은 모든 동호회, 모든 카페, 모든 전문가 종목들 혹은 모든 참여자들의 종목들이 2000개 중에서 올라간 거 한두 개, 나머지 1998개는요 지금 다 빠져서 박살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뭘 기대를 해요?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덜 깨졌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함부로 잡지 말고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손실이 줄어들죠. 그때 빨리 팔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낙폭과된 종목들 쳐다보고 있다가 시장이 또 빠지면 기다리고 있고, 시장이 거기서 바닥을 치고 움직이게 되면 거기서 매매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업종과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쪽들이 대북 테마주이니, 걔네들이 뭐 끝난 것도 아니고, 걔네들이 많이 빠졌을 때 걔네들이 지금 한 30% 정도 빠져 있는데, 걔네들이 40%, 50% 혹은 60% 정도 빠지게 되면 글로 단타로 들어가게 되면 10% 단타 뛰기가 가볍게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선수들이나 지금 제가 이걸 전략을 드리는 말씀드린 거고, 초보자들은 그냥 적게 깨지는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은 지금은 쉽게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에서는요, 물어봐봤자 저는 더 빠진다는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고 음봉 나오고 있고 밑으로 더 빠지려고 아주 폭포수로 지금 밑으로 아주 강력하게 쇠말뚝으로 밑으로 쾅 깨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간다고 여기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매를 자제하셔라 혹은 추가 매수를 자제하셔라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질문은 양봉이 나올 때 그때 하셔야 된다. 네, 오늘 좀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되게 그럼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라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추가 매수 질문을 하셔봤자 지금 거기에 여러분들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은 딱 하나예요. 양봉이 나올 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장대 양봉,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추가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 그림이 나오면 질문하셔도 돼요. 자, 제가 차트상으로 그림을 그려 드릴 테니까 이런 식의 빨간색의 장대 양봉 요게 나온다. 그러면 전문가님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됩니다.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안 나와도 상관없지만 그림으로 보여 드리면 이렇게 이런 장대 양봉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질문해야 되는 거지,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를 질문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더 빠진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생각하거나 추가 매수가 아니고 손절 생각하거나 지금 당장 던졌을 때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거지, 추가 매수를 고민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에서는 절대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추가 매수 질문보다는 지금은 이 양봉을 기다리시는 게 낫고,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을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폭락을 하는지, 우리나라 시장도 수급이 외국인들이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 좀 매수 들어오는데 어쨌든 여전히 코스피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올라간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수급 때문에, 이 수급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고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